김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이 지난 30년 동안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도대체 네.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네,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은 2018년보다 3.6% 증가한 1조 9,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관련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첫 해인 1988년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2.2%로 1인당 약 249달러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7일 발표한 2019 세계 군사비 기출 경향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169개국을 대상으로 군 임금과 작전 비용, 무기와 장비 구매 또 연구개발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전 세계 군사비는 2015년부터 5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2019년 5대 군사비 지출국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 다섯 개 국가가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7,3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3조 원으로 지난해 전 세계 군비의 38%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2위로 우리나라 돈으로 322조 원, 전 세계의 14%, 그리고 3위인 인도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711억 달러, 우리나라는 439억 달러를 기록해서 10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53조 8,200억 원이 지난해 군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네. 이 다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올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편 2020 세계 군축행동의 날 캠페인단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군사비를 대폭 삭감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긴급히 대응하고 군사적 안보가 아닌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군비에 쏟아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미국에서 봉쇄 해제 시위가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주 정부들이 경제 재개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43일을 넘기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보건당국은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수개월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10개 주 정도를 중심으로 단계적 해제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내 최대 발병 지역인 뉴욕주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자택 대피 명령이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 일부 사업체가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오클라호마, 알래스카주가 지난 24일부터 미용실과 이발소, 헬스장 등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한 데 이어서 이 테네시와 콜로라도, 미네소타, 몬태나, 아이오와주 등이 27일부터 일부 식당의 영업을 허용하거나 이 자택 대피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 하지만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경제 조기 재가동이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편 일찌감치 경제활동 정상화를 외쳐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과 서민 등과의 만남 확대 및 경제 현장 시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백악관은 브리핑을 트럼프 대통령 없이 변화된 형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브리핑은 지금까지 계속 멈춰진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5월 말까지 연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 미국, 중국, 캐나다 및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본으로 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한국과 중국 등 외국인에 대한 비자 효력 정지 등을 통한 입국 제한 조치를 5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겠다고 결정한 건데요.
이 아베 신조 총리는 감염자 수가 세계적으로 300만 명에 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9일부터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페루 등 14개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추가로 거부하기로 결정해서 일본의 입국 거부 대상 국가는 87개국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2주 이상의 자가격리를 요청하는 검역 강화 조치 등도 5월 말까지로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네. 한편 다음 달 6일 종료될 예정인 긴급사태 발령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를 하고 있음에도 사실 신규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일본 내에서 생활고 범죄도 지금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정말 간단하게는 악기나 취미생활 물품을 판매하는 움직임부터 미리 사두었던 도쿄올림픽 티켓 환불 요청도 빗발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생필품을 훔치는 등의 관련 범죄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3일 일용직 노동자였던 60대 남성이 일자리가 없어져서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고 털어놓기도 했고요. 또 요코하마에서는 강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범행 동기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할 수 없게 돼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쿄의 택시 회사는 600명의 택시 기사를 해고하면서 자발적 퇴사를 요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이 한편 일본 정부는 수입이 줄어든 기업과 가게에 3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지급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 것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비판이 있고요. 그나마 이 지원된 300만 원도 사실은 현재 생활고를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급 맨션에 거주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이 정작 이렇게 일본 서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보지 못한다면서 이 국가 비상사태의 책임을 짊어진 총리로서 무신경하고 자격이 없다는 노골적인 비판도 일본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베 총리가 정권을 유지할 것이냐 잃을 것이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또 미지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일본에서 답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는 분위기인데 독일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노동법에 명시를 하기로 했다고 하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더 이상 재택근무가 낯선 방식이 아니게 됐는데요. 네. 이 독일 정부는 집에서 일할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회민주당 소속의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노동자가 원하고 회사가 허락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이 계속 재택근무를 하거나 일주일에 하루 이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말쯤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독일의 재택근무율은 코로나19 이전 12%에서 이후에 25%로 지금 두 배 이상 증가를 한 상태인데요. 네. 이 3인당 출신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집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업적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녹색당의 카트린 괴링 에카르트 대표는 초고속 인터넷의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누군가가 특권으로 누렸던 권리를 이제는 모든 노동자가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계에서는 분위기가 썩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슈테펜 캄페터 독일 경영자협회 회장은 우리는 성장과 유연성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규제를 원하지 않는다. 재택근무로는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 재택근무가 사실 독일이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추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펀드 회사인 디렉시온이라는 회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위주로 하는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예측 가능한 미래는 재택근무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인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